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제보.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인민의 문명한 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들이 가슴 벅찬 실체로 펼쳐지는 여정에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이 또 하나의 인민의 제보로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대성산 기술계 명단 자리에 식료공업 부문의 표준으로 되는 현대적인 아이스크림 생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건강음료들을 더 맛있고 질 좋게 만들어서 당의 인민적 시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식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전현철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경흥무역국과 공장의 일꾼 종업원들,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꾼 건설자, 과학자, 교원, 연구사, 기술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현철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시련이 아무리 오목하다 해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순간도 지체할 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일도 세워야 한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따라 공장 건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국가적인 중점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아이스크림을 먹이시려고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셨으며 토전도 잡아주시고 설계와 건설 역량 편성, 시공과 몰림 녹화를 비롯해서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는 속에서도 공사가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생산 설비와 관리 운영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손길아래 공장이 짧은 기간에 완공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뜻을 일심전력을 다해봤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투쟁이 떠올린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자부할 만한 우리의 명제품, 명상품들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 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훌륭하게 창조하려는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고 더욱 분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하나하나의 제품들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며 제품의 맛과 질,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의 첫걸음을 떼는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의 노동계급이 영예롭고 책임적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분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모두가 우리 당의 숭고한 리상과 용도를 받들어 인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청신하고 아담한 건물에 현대적인 생산 공정들이 실리 있게 배치되고 군내의 수림화, 월림화가 실현된 공무원 속의 일터를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당의 운정 속에 소산한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은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며 뜻깊은 오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공유해주게 될 것입니다.